뭐. 자, 그럼 이거 뭐 세계의 대결인가요? 네, 레슬링 대 주짓수.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아, 봐도 됩니다.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막 가는 거야 그냥. 네. 어, 식은땀이 막.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드드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얼굴 좀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저력 김용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유튜브 교육 채널이죠. 주짓수 교육 채널이죠. 박사범 TV의 박사범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범님 감사합니다.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오, 낙복을. 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기주짓수랑 가끔씩 녹이 기술도 조금씩 이제 교육하고 있는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짓수 채널. 제가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주짓수 도복을 입어보려고요. 유도 그 경대랑 같이 유도를 했을 때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 우리. 그때 도복을 처음 입어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네, 근데 오늘.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 네, 혹시 주짓수 네. 도복이랑. 네. 유도 도복이랑 좀 다른지 한번 여쭤보시면 어떤가요? 재질은 비슷한 경우도 있고 좀 그런데 핏이 조금 달라요. 이제 유도복이 약간 품이 좀 크다고 하면 네. 주짓수는 조금 컴팩트한. 약간 생활체육인들에게 맞춰진 거 아닙니까? 약간 이제. 그러니까 간지용. 간지 슬랙스. 아, 네. 아, 그때, 아니, 그때 이후로 이게 오랜만이야. 그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주짓수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또 레슬러인데 슈즈를 벗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슈즈 벗고, 양말도 벗고. 벨트를 한번, 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유도랑 비슷해요, 느낌이. 이게 지금. 촬영을 항상 네. 좀 브로맨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시작관 남자밖에 없는데 지금 또 그래. 오케이. 그 주짓수 그 룰을 한번 설명해. 네, 그러면 주짓수 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면 네. 우선 주짓수 기 경기는 네. 이제 타격을 배제하고 꺾거나 쫄르거나 누르거나 해서 상대방한테 항복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네. 만약에 항복이 안 나오면 서로 포지션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서로 그 승부를 가리고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우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마운트라 그러죠? 이제 UFC 경기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마운트 이제 4점이라는 점수가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3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넘어뜨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2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3초를 유지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4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크게는 우선 이 정도로 점수가 네. 부여될 수 있겠어요. 저도 사실은 녹이 주짓수는 좀 해봤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주짓수 브라운 벨트 맞으시죠? 네네. 브라운 벨트 대표. 대표라고 해요? 네. 오케이. 교육, 네. 예, 교육 채널. 오케이. 주짓수 브라운 벨트 이제, 네, 아무튼 교육 채널의 대표님과 레슬링 유튜브. 네. 레슬링 유튜브 대표. 뭐. 자, 그럼 이거 뭐 세계의 대결인가요? 네, 레슬링 대 주짓수.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아, 봐도 됩니다. 봐도 돼. 막 가는 거야, 그냥. 네. 식은땀이 막. 자, 시간은 그럼 2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2분. 자, 2분 준비. 스타트. 네, 이렇게 하고, 주먹 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손 크셔. 오. 박사 오디션이 없으니까. 아, 이거 제가 친 거죠? 네. 와, 이게 하면 제가 다시 누워서.
있어서. 네. 아, 다시? 네. 아, 2분이 안 지났으니까. 네. 제가 다시 듣고. 네. 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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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안 되었어요? 10초 남았어요, 10초. 끝까지. 자,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근데, 분명히 저랑 하기 전에, 자기도 주짓수를 좀 했다. 야, 이게 자신만 지금 발린 것 같은데. 야, 잡히니까 달라. 에? 안 잡혀. 아니, 보통은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손목 뜯는 게 익숙하니까 손목을 뜯으면 된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잡잖아. 잡으셨잖아. 아무튼 변명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재밌네요. 자, 밑에서 다시 한번. 이게 좀 그때도 그랬지만 걸리적거려요, 이게. 네. 제가 잘 때도 옷을 다 벗고 자거든요. 근데 이게 걸리적거려가지고 지금. 네. 레슬러에게 두부는 약점이다. 맞아요. 자, 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2분 스파링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레디. 스타트. 옷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잡아도 돼요, 사범님? 네. 오케이. 이거 한쪽. 오케이, 알겠어. 네. 자, 40초 남았습니다, 40초. 다리 잡히니까. 자, 주짓수를 느껴봤는데, 네? 또 이게, 녹이가 아니라, 네. 녹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기요, 기? 네. 아, 기 주짓수라고 하나요, 그럼? 네. 제가. 어떠세요? 해보니까. 기 주짓수가 약간. 저는 도복을 입고 녹이를 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도복을 입고. 확실히 다른가요, 이게? 아니, 방법, 그러니까 익숙하진 않으니까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조금 이해를 하고 습관이 좀 돼 있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잘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기지수를 한다면, 비벼볼만 하다. 비벼볼만 하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사부님. 자, 레슬링을, 레슬링 선수나, 한번 해보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주짓수, 기주짓수를 체험 안 하셨는데도, 레슬링을 워낙 잘하시니까, 이제, 제가 주짓수 선수들과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과 상대했던 거랑 다르게, 태클이나 다리 같은 거 잡히니까, 저도 못 나오겠어요. 진짜 네. 워낙 자주, 아까 방금 6개월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장난이었는데, 왜 그러세요? 나만 욕 먹는다고, 지금. 살짝. 정말 잘 봤고요. 네. 두 분이 이제 서로 이제 레슬링이나 주짓수나 배우는 시간들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나요?